만약에도 인간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간사해서 아무리 잘해주고 이게 좋았던 기억이 많아도 단한번 서운함을 느끼거나 오해하고 실망하면 이렇게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인간관계를 마치 자기가 주도권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탁탁 관계를 다 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연락을 안 받고 뭐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그냥 본인이 주변 사람들을 다 평가해서 어느 정도 좀 점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다 쳐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좀 굉장히 그렇게 잘라내고 계산하는 게다 느껴질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하게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의 인간관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과연 그렇게 다 쳐낸 그분이 지금은 과연 곁에 누가 있으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저는 한 30%만 마음이 맞아도 저 사람과 나는 마음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7대 3의 법칙을 한7 정도는 100번 양보하고 그래도 허물도 눈감아주고 좀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좀 믿어주고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그 30%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좀 믿어주고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다 보니 오해가 풀리고 또그 전보다 훨씬 더 돈독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너무 소모되고 참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한 사람을 잃지 않고 그 얻었다는 그 만족과 기쁨이 어떤 물건, 어떤 명품을 샀던 기쁨보다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함보다는 그래,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그 관계가 나빠지려고 해야 나빠질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어떤 선순환의 그런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렇게 돌고 도는 그런 선한 관계가 유지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는 당장은 내가 진것 같고 단언컨대 사람 관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진것 같아도 먼 훗날 돌아보면 이긴 걸 수도 있고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수 있고 그 관계나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이 될수 있고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워낙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거나 이렇게 쉽다고 생각하고 착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깔아뭉개는 그런 것들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했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밥값을 낸 적이 없었어요. 몇년 동안. 근데 그 내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항상 메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는 배가 안 고프대. 아, 나 먹고 왔대. 배 부르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3명이면 메뉴를 2개 시키잖아요? 그러면 꼭 같이 먹어, 옆에서. 젓가락을 주고 먹어. 그리고 엄청 많이 먹어. 근데 배안 고팠대. 그런 식으로, 정말 몇 년을
밥을 한 번도 자기 메뉴 시킨 적이 없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결국은 결혼하실 때 그렇게 아껴 모으신 돈으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또 혼수도 장만하시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얄밉다 못해 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뭐 지나고 나니 뭐아뭐잘 살면 됐다. 그래, 음식 나눠 먹을 걸로 됐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한 명은 남자였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예 지갑을 안 갖고 다녔어요. 지갑을. 나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아, 나 지갑 안 갖고 왔는데. 아, 나 지갑 없는데. 정말 한 번도 지갑에서 단돈 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정말. 와, 그렇게 해서 있길래 저는 굉장히 집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모금을 해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알고 봤더니 옷도 되게 잘했고 어느 날또 해외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좀 웃기고 그랬는데 좀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도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밥값을 적극적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보다 어떻게 보면 관계, 인간관계를 더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빠듯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은 그런 식으로 본인이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술값 계산하고 해서 저는 되게 또 있는 집 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카드값이 밀려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속없이 정말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너무너무 착하게 친구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했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 가끔 생각나고 보고 싶네요. 잘 있니? 그리고 일할 때 보면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을 갖고 책임감을 다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보스러워서도 아니고요. 뭐 일복이 타고나서 뭐 일을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책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멋진 분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또 멋진 사람 같은 경우 다툰 후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마음으로 정말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늘 나를 아주 작은 거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챙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생활이 풍족하거나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주변 이웃을 이렇게 돕는 분들 보면 생활이 아주 풍족하거나 넉넉하고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뭐 아니면 몸이 많이 아팠던 뭐 암수술을 몇 번씩이나 했던 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을 아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도울 줄 알고 챙기고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늘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작은 거 정말 있어도 왜 챙겨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저는 그런 인간의 선함, 선량함에 무너집니다. 정말 돈이 많고 이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런 선량한 분을 보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한테 어떤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정말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를 초월해서 어떤 가진 거를 초월해서 어떤 그런
본인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아끼고 베풀고 또 이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늘 카톡이나 전화, 뭐 짧은 문자 이렇게 해서 안부를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아주 작은 안부 그런 문자나 전화에도 사실 감동이 되고,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나? 있구나. 너무나 아주 작은 것에도 행복감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속에 늘 당신을 혹은 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그렇게 걱정해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인연을 좀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인연이 되고 싶습니다.